저쪽 손 드셔보세요. 우리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봐. 아, 나 미스방 병이 또 막혔어. 아니, 미스방 얼굴이 왜 그래? 그냥 다크서클이 그냥 배꼽까지 내려왔네? 잠을 못 자서 그래. 왜? 외로워서 밤새 바늘로 허벅지 찌르셨나?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생각하는 거라곤 정말. 아, 그럼 왜 잠을 못 자? 아, 얘기해봐. 실은 은경이가 지 아빠이를 알게 됐거든. 그 뒤로 성우 씨가 되게 신경 써주는 것 같은데 덩달아 은경 엄마랑도 친해진 거야. 저 두 사람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정말 뭔 일 날 것 같아. 남녀가 한 집에 사니 일 나기 쉽지. 게다가 성우 씨가 보통 매력의 소유자야. 떡벌어진 가슴에 탄탄한 근육에 목소리 좋지 성격 좋지 딱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. 뭐가 몸매가 좋고 성격이 좋아. 아이고, 알고 보면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변태예요. 아니 당신 미쳤어? 성우식 뭐 변태라니? 당신 제정신이야 정말? 하여간 도움이 안 돼 정말. 아 얼른 나가! 아 병기 언제 들어줄 거야? 아 왜 병기야 병기네. 얼른 나가. 아이씨. 얼른 나가. 얼른 예. 얼른. 아니 나가. 아 진짜. 아 취향도 이상해갖고는 그냥. 아 공막 남자가 뭐가 멋있다 그래. 난 밥맛이더만.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공막 남자를 미워하지? 나한테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. 그래, 두 사람을 이간질 시켜서 일단 그 집에서 나오게 하는 거야. 둘이 같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안하잖아. 안녕하세요. 아, 어서 오세요. 어쩐 일이세요? 제가 상가 번영회장이잖아요. 그래서 뭐 문제 없나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. 아, 박 사장님은 참 열심이시네요. 아, 고맙습니다. 근데요, 여기서 좀 톱밥 먼지가 날린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.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데.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제가 조심할게요. 지금 제 얘기 때문에 삐지신 거 아니죠? 아, 아닙니다. 삐지다니요.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. 아, 은경 엄마가 박 사장님 하도 잘 삐진다고 그래서 걱정돼서요. 아니, 성경 씨가 그런 말을 해요? 제가 잘 삐진다고? 예, 등치는 큰데 툭하면 삐진다고 같이 살기 굉장히 신경 쓰인다 그러더라고요. 어머.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? 아, 저 지금 제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. 은경 엄마가 박 사장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. 지금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? 나 아닙니다. 이 성우 씨가 그런 말을 해요? 저 은경 엄마가 하도 모질라서 같이 살기 답답하다 그러더라고.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. 내 얘기는 지금 못 들은 걸로 해. 박 사장님이 은경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. 은경 엄마 내 얘기 때문에 기분 상했어? 아, 아니에요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솔직히 열받잖아. 아니 문가방에 얹혀 사는 주제에 웬 불만이래. 은경 엄마가 모질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뒷담화하는 건 아니지. 모질한 여사야. 문가방이랑 한판 붙어. 아니면 방 확 빼버리든가. 어떻게 방을 빼? 우리가 들어오라 그래놓고. 아니야. 이참에 방 빼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 있어. 은경이하고 은경 엄마랑 한 방 쓰는 것도 계속 불편할 거 아니야. 어? 어? 은경 엄마랑 공방 남자랑 사이를 틀어놓으려고 서로 뒷담화한 척 이간질을 했다고? 내가 보니까 둘 다 엄청 기분 상한 것 같아. 말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단단히 삐진 것 같더라고. 근데 성우 씨가 그 집에서 나오는 건 시간 문제야. 야, 미스방 무서운 여자다. 지금 하는 행동이 드라마에 나오는 악녀랑 비슷해. 아이고, 지금 보니까 얼굴도 신혜리랑 닮아가는데? 상관없어. 신혜리든 나혜리든 성우 씨만 내 남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. 기대해. 올해 안에 꼭 국수하게 될 테니까. 국수? 성우 씨하고 잘 되면 딴딴따다 딴딴따다. 아! 윤민대 국수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어? 내가 언제 몇 시 바쁘면 몇 초에. 그리고 나 위 안 좋아서 국수 싫어하거든. 아 그럼 병 좀 빨리 뚫어. 나 급하단 말이야. 알았어. 뚫으면 될 거 아니야. 괜히 승질이야. 국수를. 생각할수록 성우 씨 정말 너무하네. 아 내가 어디가 모질하다는 거야? 답답하긴 뭐가 답답해? 나같이 아무진 사람이 어딨다고? 어머님이랑 은경이 좀 늦나 봐요? 어머님 친구분들하고 저녁 드시고 온다 그랬고요. 은경이는 학원에서 늦게 오는 날이에요. 네. 저기요.
저랑 같이 맥주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하실래요? 그러죠 뭐. 마침 잘 됐네요. 저도 할 말 있었는데. 맥주 어디 있어요? 시원하게 먹으려고 저 냉동고에 넣어뒀어요. 와, 맥주 언제 넣어두신 거예요? 다 얼어서 터졌잖아요. 어머, 어머 어젯밤에 넣어놓고 깜빡했네. 아 진짜 꺼내놨어야 되는 건데 아, 내가 못 살아. 이러니 모질한 녀석 소리를 듣지. 아우 나 정말 왜 이러냐. 너 그러지 마세요. 누구나 다 실수해요. 아 실수가 아니라 맨날 이러니 문제죠. 제가 맨날 이렇게 모질한 짓 해서 답답하시죠? 아닙니다. 답답하긴요. 저야말로 너무 잘 삐지죠? 덩치 안 맞게. 아 아니에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잘 삐지는 편이었어요. 오죽하면 별명이 삐돌이었겠어요. 별명이 삐돌이셨어요? 네.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안 삐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. 아, 아니에요. 성욱 씨 삐지는 건 어머님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. 저희 어머님 툭하면 삐지시거든요. 어머야 뭐야 뭐야 내가 언제 삐졌다 그래. 내가 그냥 그냥 삐지는 사람이야. 말로는 이러시면서 맨날 삐지세요. 오, 성경 씨 흉내 진짜 잘 내시네요. 어, 진짜요? 네. 어머님 오셨어요? 아니 뭔 얘기들인데 그렇게 그냥 재밌게들 하고 있어? 아,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. 아니 또 뭔 얘기들 하다가 그냥 내가 들어오니까는 그냥 말을 끊어. 혹시 내 흉 보고 있는 거 아니었어? 아, 아닙니다. 그럴 리가 있나요? 절대 아니니까 삐지지 마세요 어머님. 뭐야 내가 언제 삐졌다 그래? 아니 뭐 내가 무슨 삐지는 사람이야 그냥. 아니 저 어머니 정말 삐지셨나 본데. 거봐요 어머님 삐지시는 거에 비하면 성욱 씨 세 발의 피예요. 그러게요. 아니 제가 나가서 맥주 좀 사올게요. 같이 한잔해요. 네. 언니 오늘 기분 되게 좋은 것 같다. 무슨 일 있어? 일은 무슨. 내가 워낙 긍정적이잖아. 항상 즐겁게 살아야지. 아 그나저나 은경 엄마는 왜 이렇게 안 오냐. 문과방 빼기로 했나 궁금한데. 에휴 처음부터 그 저 박사장을 집에 들인 시드래곤이 잘못이야. 여자들끼리 사는 집에 왜 박사장을 들이냐고. 집 나온다 그럼 내가 당장 집이나 하나 구해줘야겠어. 남의 집 구할 생각 말고 언니 집이나 구하셔. 무슨 소리야. 나 집 있어. 이 집 저 집에도 시집이 최고고 이 방 저 방에도 서방이 최고라고. 얼른 시집이나 가라고. 좋은 인연 만나면 언젠간 가겠지. 언니 안녕하세요. 보비 엄마 안녕. 안녕하세요. 아, 둘이 같이 출근하나 봐요? 네. 네. 성혁 씨 수고해요. 그리고 이따 같이 퇴근해요. 네. 성혁 씨도 수고하세요. 네. 네. 어떻게 된 거야? 문카빵이랑 한 판 안 했어? 방 안 빼기로 했어? 그러게. 내가 어제 박 사장님이 한 얘기 전해줘갖고 혹시라도 둘이 싸웠을까 봐 걱정했는데. 아니 싸우긴요. 어제 둘이 같이 맥주 한잔하면서 풀었어요. 제 모질한 점은 성욱 씨가 챙겨주고 성욱 씨 삐지지 않도록 제가 신경 좀 쓰려고요. 그랬어? 고마워요. 언니 아니었으면 둘이 괜히 오해할 뻔했는데 앞으로는 자주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를 가지려고요. 에이 심각해 뭐야. 한 판 붙었어야 재밌는데. 은경 엄마야 나 빵 좀 주라. 배고프다. 아, 그래 그래. 빵집 여자랑 공방 남자랑 오히려 친해진 것 같다고? 그래 둘이 술 한잔하면서 속 터놓고 얘기했나 보더라고. 야 그 드라마에서 보면 쉽게 오해하고 싸우고 그러더니 야 악녀도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다. 저러다 둘이 진짜로 잘 되면 어떡하지? 아이씨 둘이 진짜 안 어울리는데. 안 어울리긴 뭐가 안 어울려. 아 솔직히 둘이 되게 잘 어울려. 야 이거 완전히 영화인데? 바람난 친구를 대신해 그 가정을 지키다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. 뭐? 부동산 도천의 질투를 극복하고 빵집 여자와 결혼에 골인하는 문간빵 남자의 로맨틱 코미디. 문간빵 앤 킹왕빵 커밍 순.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야? 변기를 들어주고 가야지. 변기 앤 미스박 변기 뚫는 여자. 그래 이럴 게 아니라 시트레곤한테 대놓고 성우 씨한테 날 소개해주라 그래야겠어. 시트레곤은 전적으로 내 편이잖아. 아, 아니지. 미래의 세리 엄마. 오셨어요? 근데 웬일이야? 나한테 보자 그러고. 에이,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요. 아니, 그랬어? 네. 아유, 날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기분 좋네.
아, 역시 세레마밖에 없다니까. 근데 어머니, 요새 그 공방 박 사장님이요, 부쩍 외로워하는 거 아세요? 성웅이가 외로워해? 네, 저랑 우연히 얘기하는데 요새 무지하게 외롭다 그러더라고요. 아니 뭐야 맨날 저런 얘기를 꺼내면 그냥 질색파색하길래 난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어우 이제 보니까 이게 다 그냥 내숭이었구만.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주변에 괜찮은 여자 있고 그러면 다리도 놔주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성웅이 짝으로는 누가 좋을까? 어머님 실은 저도 좀 외로워요. 세련 봐도? 아니 선생님은 남자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서? 아니, 근데 이제 남들 좀 만나야겠더라고요. 그리고 빨리 결혼해서 세리를 낳아야 어머님도 저한테 세리 엄마라고 편하게 부르실 거 아니에요. 그래 잘 생각했어. 어서 짝을 찾아야지. 어머니 멀리 말고요. 꼭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해주세요. 가만 보면 옆에 좋은 사람 놔두고 이렇게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 그런 경우가 많지. 바보처럼 그냥 코앞에 그냥 천생 베이프를 놔두고 눈치를 못 채잖아. 아유 맞아요 어머니. 그래 세리 엄마 조금만 기다려. 내가 주변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남자 소개시켜줄게. 그래요 어머니. 꼭 주변 사람이어야 돼요? 아 윤종신 씨 안녕하세요. 예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도 라디오 잘 들었습니다. 요즘 매일 같이 듣고 있어요. 아, 네, 고맙네요. 네. 아, 특히 그 추억의 서랍을 열며 그 코너 참 좋던데. 추억의 상자를 열며거든요. 그거 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주세요. 아 그런가요?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. 그럼 앞으로도 수고해 주세요. 야, 저 사람 저 볼수록 저 밉상이네. 천하니까 천하의 목적 장가를 못 갔지. 맞습니다. 늦게까지 장가 못 간 남자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. 형님 보면서 전 마음 먹었습니다. 서른 전에 꼭 장가 가려고요. 야, 너 서른 안 넘었어? 야, 너 얼굴만 보면 30대 중반이야.